내가 이 화장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이 아주 엄마의 부끄러움의 한 곳인데 절대 내가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정말 이거는 해주는 거야. 정말? 근데 오늘은 여기를 하게 해줄게. 오, 좋아, 좋아. 나도 1년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열어보는 곳이야. 아, 이거는 뭐니? 립밤. 이거 립밤을 왜 이렇게 대량으로 있는지 나도 몰라. 그러니까. 그건 모르겠고. 이것도 한때 내가 언니 산다고 그러면 같이 쫓아서 샀는데 진짜 안 해. 예쁘긴 예쁜데.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. 그리고 이 집게핀. 이것도 더 할까봐. 이거는 버해도, 이거는 옛날에 저한거 같은데. 이것도 더할 거고. 이 앙증맞은 파우치는 뭔지 모르겠어. 버릴까? 나안할것 같지 않니? 이모를 줄까? 이모 이런 거 좋아해. 그래. 이건 또 언니가 준것 같은데 이런 게왜 있는지. 이건 내 건데? 이건 내가 했었어 잘. 했었는데 이것도 좀 너무 오래된 버려. 느낌이지?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. 이건 언니가 만들어준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못 보관하고 있는 애야. 이런 것들. 우리 아기 때. 이런 거는 나의 보물이야. 이것도 너 솜씨 좋은 너희 언니가 해준 것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못 버리고. 근데 이거는 버릴게. 그래. 이것도 여행 가서 언니가 사다 준 건가? 그래. 다시 여기 들어갈게. 이거 뭐 해야 되겠어, 이거. 이 기억나. 이거 기억나지? 근데 이 고무줄 짱 늘어나서 못하고. 이 대용품으로 이거를 샀는데 사실 잘안 하게 돼. 그리고 이런 애들은 삼촌한테 선물 받은 거 원. 작삼? 응, 작삼. 작삼 투. 옛날 셀폰. 그리고 이 머리빗은 버리자.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지? 아, 진짜 이거 옛날 시계. 버려도 되지 않을까? 그래, 그냥 봐. 오래된 거니까 버리고. 얘는 봐 할까봐 그냥. 진짜 이게 너무 고민이야. 이거 진짜 산지 10년 된것 같아. 이것도 공항에서 여행에 왜 패키지로 해서 산것 같은데 언제인지 모르겠어. 버려야 되지 않을까? 이 지갑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? 나도 처음 봐. 버리자. 이거 있으면 뭐해? 더불어서 얘도 버리자. 그래. 이거는 진짜 골동품이다. 1원짜리가 있네? 우리나라 1원인가 봐. 이거는 보물이네. 버리자. 일단 중단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깨끗해졌어. 그러게. 일단 일단 철수. 후퇴. 아씨.